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2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는 언더스탠딩의 미남 기자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요소수. 네. 요소수 우리 한번 크게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2021년에 뭐 사실 악몽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네. 온 나라가 요소 때문에 난리였었죠. 들썩들썩했죠. 예. 네. 그래서 지난주에 블룸버그 발로 보도가 됐던 게 국내에도 많이 전해졌는데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 생산 업체 일부에게 요소 수출을 중지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전달이 됐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온라인에서 요소수가 이제 다시 또 품절. 요즘 가격이 사태.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왜 중국이 다시 또 요소 수출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그런 건지 그러면 또 우리를 얼마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예.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2021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악몽처럼 그런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일단 오늘 저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실 예.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왠지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믿기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라라고 하면 믿겠다 이런 예, 건 아닌 예, 거고 그래서 예. 제가 쭉 이런 이유들을 한번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번 요소수 사태 맞습니다. 2라운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정부가 믿어라라고 하더라도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 이런 걸 내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 방법론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일단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제가 네. 판단하기에 왜 걱정을 안 해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중국이 뭐 수출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지시한 그룹이 중농그룹이라고 하는 비료 생산 업체예요. 예. 이게 비료 생산 업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료를 만들 때 쓰는 요소를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말 그대로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되게 많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차량용 요소. 산업 요소가 있고 농업용 요소가 따로 있는 건데 네. 이번에는 딱 찍어서 농업용 그러니까 비료를 생산하는 데 쓰는 요소만 수출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왜 농업용 요소 그리고 딱 중농그룹에만 찍어서 그 이야기를 했냐라고 따지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세계 최대 밀 생산 국가거든요.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밀 생산이 제일 많습니까? 와. 맞습니다. 아,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을 생산하는 국가인데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산동 지역을 포함한 이 화북 지방에서 그 가을 밀을 생산을 많이 합니다. 예. 가을 밀이라고 하는 게 9월에서 10월에 파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질소 비료라고 하죠. 요소가 들어가는 질소 비료는 언제 많이 쓰냐면 가을 밀을 파종하는 요 시기 예. 9월과 10월. 아 그때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아. 그래서 보통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파종을 할 때 예. 요소가 많이 들어간 질소 비료를 쓰고 예. 그 다음에 생장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는 복합 비료로 가는 걸 씁니다. 요소가 조금 덜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거의 다 컸을 때는 유박 비료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아주까리라든지 그다음에 유채라든지 이런 식물을 썩은 걸 예, 이렇게 딱 예. 압축시킨 유박 비료를 쓰는데 그래서 이 파종 시기에 질소 비료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마지막에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수요가 또. 몰린다는 거죠. 아. 그래서 딱 지금이 9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농사 지는데 그 요소 써야 되니까 요소를 많이 쓰니까 웬만하면 수출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아. 비공식적인 지시가 내려갔던 거죠. 예.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그 당시에 중국이 어떤 국내적으로 요소 공급난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그 파종 시기에 갑자기 요소가 수요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11월 즈음에 아 요소 밖에다 팔지 마 예. 이렇게 했던 건데 그때 예. 한번 겪고 나니까 중국도 슬금슬금 뭔가 부족할 건가 살짝 보니까 요소 선물 가격이 오르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중동그룹 니네한테만 왜 중농그룹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중농그룹에게만 이제 수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공식 지시가 내려갔던 거죠. 중농그룹이 중국에서 제일 큰 비료 업체라서 생산량이 좀 많은가 보네요. 뭐 국내 보도에는 뭐 중국 최대 비료 생산 업체라고 하는데 제가 당국자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최대까지는 아니고 메이저 중에 하나다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도 얘기하고 저기도 얘기했는데 중농그룹만 알려진 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알겠어요. 그러면 농사 때 우리가 쓸
요소 혹시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그 수출하지 마. 국내에서 주로 농사 짓는데 주로 쓰자. 뭐 이런 취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2011년 요소수 사태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비슷했던 거 아니에요? 2021년 결과적으로 목적은 그게 맞아요. 예. 근데 다만 그 앞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예. 두 번째 이유인 건데요. 자, 그 당시를 한번 돌이켜보자면 먼저 2020년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그때 중국이랑 호주가 싸웠습니다. 네. 왜 싸웠냐면 호주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중국이 그래서 뭐 호주산 쇠고기 수입도 금지하고 맞아. 와인에 뭐 반덤핑 관세 이런 거 네. 매기고 그리고 막 마지막 달에 나왔던 게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거예요. 이게 요소수 사태로 번진 이유가 뭐냐면 요소를 만들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예. 그 막대한 전기를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을 돌려서 만들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석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예. 중국에서 쓰는 석탄의 절반이 호주에서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당연히 석탄 발전소를 많이 돌릴 수가 없잖아요. 석탄 발전소를 많이 못 돌리면 당연히 요소도 생산을 많이 못 하겠죠. 예. 그래서 국내적으로 요소 공급이 줄어 있었던 거예요. 확 줄어 있었던 건데 네. 그런 과정에서 파종기를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요소가 남아 확 부족해진 거죠.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국제 그 요소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을 및 파종기 때쯤에서 요소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다가 확 오른 거예요. 예. 당연히 중국에서 요소 공급이 많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국제적으로 요소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업체들이 해외에 갖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제가 선물 가격을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가격 차가 아비트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비료 생산업, 요소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싼 값에 해외에 갖다 팔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업체가 야,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니들 밖에다 판다고 아하. 수출하지 마.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훨씬 유리하네요. 맞습니다. 가격이 뛰니까. 그래서 2021년 10월에 우리가 요소 대란을 겪었던 거죠. 이 앞단에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우리 거 부족하니까 밖에다 수출하지 마. 이렇게 이어진 건데 일종의 석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요소를 만들려면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려면 석탄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석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기를 충분히 싸게 공급 못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소 생산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막판에 밀 농사 쓰는데 왕창 썼더니 중국 내 요소가 부족해서 우리 요소수 부족 사태까지 왔었다. 맞습니다. 2021년에는. 그렇죠. 그럼 올해는 아직 부족이 안 왔는데 걱정돼서 미리 팔지 말라고 했다? 일단은 딱 한 곳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 왜 중농그룹에게 그런 지시를 했는지 이거 비공식 지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시까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제가 예. 당국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농그룹일까라고 하는 물음표는 남기는 하지만 이게 앞단에 있는 공급 부족 이 이벤트가 일단 없고 예. 두 번째는 이게 공식적으로 뭐 여러 업체에게 수출을 하지 말라 라고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 파종기를 지나가고 되면 당연히 요소에 대한 수요가 다시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몇몇 업체를 뭐 요소가 부족하니까 수출 중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앞단의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 파종기가 예. 지나가게 되면 수요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테니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두 달이 지나게 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도 2021년에도 한번 그럼 중국 내에서도 부족 사태를 겪은 거잖아요. 중국도 안 팔고 싶어서 안 판 게 아니고 네. 너 한번 혼나봐라 해서 안 판 게 아니고 자기들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먼저 급하니 너희는 팔지 마 라고 이제 수출 중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니까 뭐 그러면 2021년에도 중국이 부족 사태를 겪었는데 특히나 호주산 석탄 수입이 잘 안 돼서 전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요소수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지금은 그런 한번 레슨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제 우리가 요소수가 함부로 없으면 안 돼. 우리도 무슨 당연히 그때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만 중국도 네. 요소는 그 농사 짓는데 매우 중요하니 네. 그건 잘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뭐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호주랑 화해를 했습니다. 호주산 네. 석탄 예. 수입을 다시 허용을 했죠. 예. 석탄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그러면 중국은 이미 설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공급이 부족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 갑자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는 이상 경작지를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경작지가. 예. 그래서 경작지가 뭐 크게 늘어나지 않고 호주산 석탄 수입이 다시 금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중국 내부에서는
이 요소 공급 부족 사태가 일단 나올 수 없고 예. 그리고 중국은 요소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요소 수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는 나라예요. 예. 그 앞에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요소도 수출 상품의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만큼 설비가 많이 있으니까 설비를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요소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게 본인들한테 이득인 건데 굳이 뭐 공급 부족 문제도 없고 그런 와중에 요소 생산을 줄여서 수출 금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그게 손해인데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걱정은 됐다. 중국이 석탄은 잘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요소가 좀 부족해졌다. 또 다시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거예요.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예. 가격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요소가 공급이 부족하다. 예. 그러면 당연히 수출을 막 줄이겠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제 글로벌 이야기 요소 가격이 굉장히 오를 텐데 실제로 2021년에 그랬으니까요. 살짝 오르긴 했지만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소 가격이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내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한 업체 찍어서 일단 하지 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매우 보수적으로 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네요. 한 업체만. 옛날에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비료도 구역이 있어갖고 뭐 경상도는 저쪽 비료를 쓰고 뭐 전라도는 저쪽 비료를 쓰고 뭐 충청도는 저쪽 비료를 쓰고 해서 근데 중국 워낙 크니까 뭐 지역적으로 약간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회사한테 야 니네 좀 수출하지 말고 좀 내수로 돌려 뭐 이랬을 가능성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분배 차원에서 수출 금지를 한 거라고 하면 사실 좀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혹시 가격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니 그렇죠.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고 네. 아, 이번에 그렇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도 한번 난리가 났었던 우리 경험이 한번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중국 말고 그때도 왜 기억나는 게 어디에서 요소수를 구해왔네 뭐 저기 바다 멀리 어디에서 구해왔네 막 그런 거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루트가 이제 대충 마련돼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래도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설사 예. 중국에서 수출금지 한다고 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1년에 한번 겪었으니까 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국가별 요소 수입 비중을 우리나라 수입 비중을 조금 추이를 가져온 겁니다. 예. 그래서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2021년에 74.6% 중국산이 지금 이게 48.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카타르가 많이 늘었죠. 오. 카타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다변화했네요. 그래도. 그래도 다변화를 해놓은 거죠. 특히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농업용 같은 경우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있어요. 65%에서 17%까지 내려와 있고 중국산이 예. 카타르산이 9%에서 41%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예. 농업용 비료는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산업용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수입하는 비중을 보면 절반 절반쯤 되거든요. 농업용이 네.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근데 여전히 산업용 같은 경우 중국산 비중이 90%나 돼요. 왜 이렇게 적은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차량용 요소수라고 하죠. 예. 요소수를 써야 되는 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그 요소를 쓰는 구입하는 가장 큰 그 수요처가 비료용은 남해화학이고 그 산업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예. 요소수는 유록스라고 하는 뭐 한국 네. 많이들 노래한 텐데.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아무튼 예.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남해화학은 농협의 자회사예요. 롯데정밀화학은 말 그대로 민간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남해화학은 농림부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소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다른 데서라도 무조건, 무조건 가져와. 정책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요소가 비싸진 않거든요. 예. 톤당 뭐 비싸봤자 지금 가격이 5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요소 1톤을 수입해 오는데 카타르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이 가격보다 운임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아, 별로 안 비싼데.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일단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중국산을 가져다 쓰고 그리고 중국산이 품질도 훨씬 좋대요. 운임 예. 싸고 품질 좋으면 당연히 민간 기업은 중국산을 갖다 쓰겠죠. 예. 근데 다만 민간 기업들은 지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산을 가져다 쓰지만 우리가 대체 수입선은 다 확보를 해놨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 부족이 된다. 그럼 카타르 가서 사오면 된다는 거예요. 사올 수는 있다. 그게 비싸서 그렇지. 맞습니다. 어? 여튼 업체들의 이야기는 그렇다라고 하는 게 당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니까. 예. 일단은 뭐 비축량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공급 부족 사태 2021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예. 그럼 롯데정유화학도 일단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카타르 같은 데 가서 구해올 수 있다는 거죠. 크게 걱정하지 말라. 맞습니다. 아, 저는 왠지 정부에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해야 되는데 일부러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어서요.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들 따져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뒷변에 있는 뒷단에 있는 여러 맥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해주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은 많이 되지 않는데 예. 이런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뭐 진짜 정말 중국이 미친 척하고 요소 수출을 막을 수는 있죠. 요소 수출을 막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가 이미 지난해부터 밀 수출, 쌀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 이상 기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비료 요소 중국에서 그 요소 수출 중단을 하면서 예. 그 요소 수급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갔을 거란 말이죠. 인도도 중국산 요소를 많이 쓰나 보죠. 인도는 그 요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중국 다음입니다. 2등이에요. 근데 자국에서 요소를 다 이렇게 충당을 하지 못합니다. 중국산을 쓴다. 무조건 수입을 해와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중국이 국내 공급 부족 사태도 없는데 요소 수출을 멈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인도랑 중국이랑 어쨌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 브릭스로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뭐 지정학적인 어떤 뭐랄까 부담을 관계가 있으니까 그쵸. 부담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중국이 악수를 둘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막 요소수 가격 막 엄청 뛰고 있는데 너무 잘 상황을 들여다 보면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너무 걱정할 그런 말씀이시네요. 물론 중국이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진짜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죠.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그게 분명히 이득이 됐을 때 그런 일을 하는 걸 텐데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을 따져보니 중국한테 별로 이득이 될 게 없는데 굳이 요소 수출을 왜 금지할 거냐 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하도 뒤어서 맞습니다. 그 어휴 이번에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지레 놀란 거다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문제 생기면 김상훈 기자 책임 제가 돈 써가지고 책임은 못 지고요. 여튼 네. 당국자의 설명은 이제 우리가 그 공급망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국회에서 네.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이런 일이 터질지도 모르니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공급선을 다 변화해 놔라. 단순히 대체 수입선을 확보해 놓는 것도 놓는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또 당해봤으니까 조금 대처 능력은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조금 설명을 들으니까 살짝 안심은 되네요.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김상훈 기자한테 책임지라고 하냐고 했다. 좀 혼났습니다. 댓글창.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뉴스룸 3프로TV 뉴스룸으로 이어가겠습니다.